안녕하세요. 경제금융부 임명찬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 계획 세우실 때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노후 준비인데요. 갑자기 무슨 노후 준비냐고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5살부터 59살까지의 연령대에 전국 성인만녀 2,900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은퇴 가구가 예상하는 평균 노후 자금은 가구당 226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60살에 은퇴를 하고 약 83살까지 살 것을 전제로 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금융자산이나 저축, 연금 등을 토대로 은퇴 후 실제 운용 가능한 금액을 추정을 해봤더니 예상 노후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0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 세우실 때는 내년 한해 계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은퇴 후 자금 상황까지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라고 이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구소 조사 결과를 좀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요.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필요 자금이 249만 원, 독신 가구가 1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월 30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준비자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무자녀 부부에 비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비나 교육비 같은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직업별로 보면요. 대부분 예상할 수 있듯이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가 가장 잘돼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산출한 직업별 노후 대비 지수를 적용해 보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의 노후 대비 지수가 7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전문직 관련 종사자가 57.8, 사무 경영관리직이 57.5등의 순이었고요. 자영업자가 45.2로 가장 노후 대비가 잘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격차는 공적 연금 수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가구는 노후 준비자금 중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충당되는 비중이 54.7%인 반면 자영업 가구는 33.3%에 그쳤습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약 40%로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향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적은 소득과 과도한 자녀 관련 지출, 부채 상환 부담이 꼽혔습니다. 은퇴는 점점 빨라지지만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마련 등으로 노후 생활 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자녀에게 투자한 금액과 자신의 노후 대비 사이에서 적정한 기준선을 마련해 놓고 자금을 운용해 나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노후 준비는 일찍부터 준비할수록 좋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해 계획 세우실 때는요.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 임명찬 기자였습니다.